자, 우리가 지금 사과의 앞부분을 들어갔었죠. 이거는 그대로 다 T예요.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T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니네 앞에 팀도 이거 수동태 오늘 끝냈구나. 참.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선생님?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야, 첫 번째 문장 불러주고 능동태 써줄 테니까, 불러줄 테니까, 나머지 밑에 그려야 돼, 다 똑같이. T자 모양으로 아예 핸드아웃 한 페이지에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라고. 시험지를 옆으로 해놓고서는 이걸 아예 똑같이 T자로 그리라고요. T자가 T야. 그 다음에, 우린 또다못 끝낸 3과를 또 한번 또 가볼까요? 여긴 좀 쉽죠, 그나마. 두 개만 볼게요. 자, 3과에서는 그는 지금 공부해야 한다와 그는 그때 공부했었어야만 했다. 밑에 쓰는 거 똑같이 써. 얘기해 주실 거야. 조 먼저 써야 돼요. 또조 먼저 써야 돼요. 맨 끝에 단어는 뜻도 써 있네요. 시제도 써 있고요. 얘기해 주실 거야. 하나 더. 이거 할까? 아, 이거 하자, 이거. 그는 지금 의사일 수가 없다. 그는 그때 의사였었을 리가 없다. 가자. 아, 참 지겹습니다. 이세 문장 뜻 불러줄 거야. 그는 교회에 가곤 했다. 이 풀은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는 양고기 먹는 것이 익숙하다. 이거 그대로 써. 그대로 써, 이거. 그리고 이 짓거리에, 아, 좋다. 8번, 9번 보겠습니다. 해석해 줄게요. 나는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형용사들이야. 관계대명사들은 what절 빼고 전부 다 형용사들이야. 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풀을 안다. 밑에는 나는 거기에 있었던 풀을 안다. 그 다음에요. 했던 건좀 그만합시다. 자, 이거 하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여자를 도울 거다, 돕는다. Be willing to. 이게 아까 고등학교 2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거 거의 끝나가는 고3권이었는데, 얘네 거 하다가 내가 지금 레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니네 모의고사 할때 하는데, 그 capabilities하고 their will이 나와요. 이때의 will은 품사가 뭐야? 이때의 will은 명사예요, 얘는. 왜 이거 명사인 거 알아? 앞에 한정사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패러프레이즈한 거란 말이야. 야, capability가 능력이니까 able로. will은 명사인데 얘는 willing이란 형용사 나오잖아요. 너가 지금 문법만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모의고사도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willing to do니까 be able to be willing to가 나온 거야, 여기 지금. 아, willing to가 나온 거야. 기꺼이 뭐뭐하다. 이게 빈칸문 앞과 빈칸문과 빈칸문 다음 문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앞인디드라고 하는데 빈칸문 앞에 패러프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업할 겁니다만. 아니, 결국,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고등학교 거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봅니다. 기꺼리는 주저하나면 unwilling도 쓰세요. 앞에 가자. 이거 할까? Will we make it을 by,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시간이. 저 수동태가 너무 세서. 예, 거기 그러면은 할 거는 다된거 있냐? 하나! 갑시다. 나는 그거 끝냈어. 나도 그랬어. 네 개. 다섯 개냐? 다섯 개. 요거만 하겠다. 요거. 요거만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를 버리질 못하네. 이거 해야 돼. 봐봐, 얘들아. Did 아니면 was.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얘들아. Did 아니면 was. 이게 시험에 나와. 문법 문제. 고등학교 거예요. 얘하고 얘는 꼬박꼬박 보잖아요. 요거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일동. 옆에 건안 할 건데, 그거만 합니다. 그래도 그 수동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2분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예? 아, 능률. 이제 막 까먹은 거네. 능률이 많았나요? 난 적었던 것 같은데? 위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40페이지. 40페이지 갑니다. 얘는 안 해요. 얘는 안 하고요. 세퍼릿을 불러주실 거야. 세퍼릿 부르면은 어근 쓰고 뜻 써. 근데
형용사 발음 쓰고요, 동사 발음 쓰고요, 뜻 써. secure 쓰면은 불러주시면 어근 쓰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거 아니야? 머리 떨어진 거 아니야? 안전한 쓰고 safe의 형용사와 그거의 명사형 그리고 safe의 명사형 쓰세요. 방금 했는데 초등학교 강의들 safe 불러주실 거야. 그거의 형용사 뜻과 명사 뜻 쓰세요. 그리고 그 형용사의 명사형 쓰세요. 확실한 guarantee 확실한까지 갑시다. secure 뜻두개 쓰는데 그 중에 확실한 뜻이 있는 거에 단어 쓰세요. 이거는 확실한 뜻을 불러도 되니까 guarantee를 써야 돼, 네가. guaranteed가 돼야 돼. guarantee가 동사니까 guaranteed. security는 아니 될것 같은데. 아, 하여튼 합시다. secure의 명사형 쓰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야. 발음 기호 쓰세요. secure의 형용사 뜻두개 쓰시고요. safe의 형용사와 명사 뜻 쓰시고요. 형용사의 명사형 쓰시고요. secure에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에 같은 말 g로 시작하는 거 쓰세요. 끝에 ed로 끝나겠네요. 그리고 secure에 명사형 쓰시고 발음 쓰세요. 자, 3분 있다 보겠습니다. 여기다 하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소리가 네. 여기가 마이크 대본. 시험 보겠습니다. 넘었어요. 써보세요. 보던 거 집어넣으시고 주무. 아, 그죠? 이거죠? 아. 시험 보겠습니다. 집어넣으세요. 윤승우 씨. 오늘 12월 16일. 12월 16일입니다. 가로로 보시면 되죠? 이거 T자 쓰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부터 세 칸 쓰세요. 빨리 하세요. T자 되어 있는 것만 쓸 거예요. 그쵸. 불러주겠습니다. 12월 16일. 괜히 먹으면서 봤더니. 1번 과거에 있는 거 불러주겠습니다. He planted trees. He planted trees. 여러분은 수동태 바뀐 거, 능동태로 돌아오는 것까지 세 문장 쓰시면 됩니다. 네모 칠거 치시고 연결할 거 하시고 네모 위에 쓸거 있으면 쓰시고 비동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붙인 거 쓰시면 되죠. 세 문장 쓰세요. 다음 현재 넘어가. 어, 네. 현재 그냥 T자 쓰기 좋으니까 굳이 안 써도 틀렸다고 안 할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현재 4번 문장 불러줄게요. He plants trees. He plants trees. 이것도 세 문장 수동태, 능동태 다시 돌아온 것까지 세 문장 쓰세요. 네모에서 연결하고 네모 위에 쓸 거 있으면 써보시고 이것도 비동 뭐뭐 해서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 쓰시고 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에 얘기할 거 있어요? 딱히 없어요. 연결 받아주는 거 말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아래로 내려갈게요. 미래로 가지 말고 현재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12번 문장. 이건 두 문장이에요. He is planting trees. He is planting trees. 그러면은 수동태로 바꾼 거 한 문장 쓰시면 되겠죠? 총 두 문장. 12번 불러준 거는 밑줄 쳐서 연결하고 뭐 쓰는 거 밖에 없고 13번 문장은 네모 쳐서 빨간색 글씨로 쓴 거 있죠? 뭐뭐 쓴 거 있고 연결해서 쓰는 거 있고 네, 두 문장. 해석도 쓰세요. 동사 아래에 심어지고 뭐 이런 거 쓰죠.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18번 이것도 내려가는 거예요. 18번 He has planted trees. He has planted trees. 이것도 연결해서 밑줄 쳐서 연결하는 거 좀 쓰시고 이것도 두 문장이죠. 이것도 연결해서 쓰는 거 빨간색으로 네모 쳐서 뭐뭐 이렇게 썼던 거 이것도 심어져 뭐뭐뭐뭐 쓰는 거 쓰시고 억새 칠 거 쳐보시고 두 번째 문장 여섯 개로 되어 있네 단어. 붙이면 다섯 개 아니에요? 붙이면 여섯 개. 여섯 단어. 이거는 이걸 붙이면 여섯. 아, 그렇죠. 붙이면 원래 한 단어인 거죠? 네. 어, 그래요. 해석 쓰시고 연결해서 쓸 거 쓰시고 빨간색 글씨로 썼던 거 네모 쳐서 쓰시고 이건 뭐 연결해 주는 거 위에 문장 네 위에랑 연결하는 거 없네 위에 거 넵 없어요 넵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려갈게요 24번 문장
He has to 내려가요. 네네. He has to plant trees. 이거는 흙이 없고 수동태 문장에 흙이 있네. 네모 칠 거 치시고 이것도 빨간색 글씨 쓸 거 있었죠? 연결할 거 해보시고 무슨 동사 이런 거 쓰는 거 쓰시고 세 번째 단어 투 두 번째 문장? 단어. 어, 그쵸. 두 번째 단어에는 필기 딱히 없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미래 부분 옆으로 넘어갈게요. 7번 문장, 7번 문장 불러줄게요. He will plant trees. 이거 세 문장 쓰시면 돼요.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He will plant trees. 네모 쳐서 이건 연결할 거 연결해보시고 비동 플러스 뭐뭐 쓸 거 쓰시고 이것도 빨간색 글씨 썼던 거 한글 쓰시고 조 몇까지 쓰시면 되네요. 그쵸? 맨 처음에 불러준 거랑 똑같겠죠? 다음 yep. 괜찮아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7쪽 제가 뜻 읽어주면 여러분은 문장 쓰시면 되죠. 그는 지금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는 공부를 해야만 한다. 지금. 그는 SH로 시작하죠. 네. 세모 치고 조 몇 무슨 동사 이거 쓰시고 다음 뜻은 굳이 쓰지 마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장 그는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만 한다. 세모 칠 거 치시고 조 몇 각각 쓰시고 형태 쓰시고 억세 치시고 아래 뜻 쓸 거 있으면 쓰세요. 그는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만 한다. 했었어야만 했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장 그는 현재 탄명의 의사일 리가 없다. 그는 지금 탄명의 의사일 수가 없다. 두 번째 단어 C로 시작하네. 네, 두 번째 단어 C로 시작하네. 약간 조금 하고 싶은 게 힘들어서 탄명의 의사.
그는 현재 한 명의 의사일 수가 없다. 세모 칠거 치시고 조 몇 무슨 동사? 두 번째 문장. 그는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장. 네 번째죠. 그는 그때 한 명의 의사였을 리가 없다. 그는 그때 한 명의 의사였을 리가 없다. 네, 67이요. 불러준 거? 일곱 개. 어답어. 한 명의 의사 해가지고 단서 포함해서 일곱 단어. 세모 치시고 조 몇 쓸 거 쓰시고 형태 쓰시고. 그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네. 네. 영어로 쓰는 거 있죠? 줄임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문장 불러줄게요. 그는 교회에 가곤 했다. 그는 교회에 가곤은 했다. 이거 66쪽이네. 선생님 뜻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뜻 한 번 더 불러줄게. 그는 교회에 가고는 했다. 선생님 이거 몇 쪽이라고요? 이거 67, 66쪽. 문장. 아 네. 네 문장만 쓰세요. 그냥 교회. To church예요. 뜻 그는 교회에 가고는 했다. 여섯 단어. 2번 문장 불러주겠습니다. 이 풀은 약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풀은 약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약을 만들기 위해, 그죠? 약 반사 안 붙어요. 동그라미 치고 to 뭐뭐 쓸 거 쓰시고 연결해서 쓸 거 써보시고 다음 랩 두 번째는 풀 약초 H를 시작하죠. 이 풀은 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약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냥 약 반사 볼까요? 3번 갑시다. 3번 문장. 그는 양고기를 먹는 데 익숙하다. 그는 양고기를 먹는 것이 익숙하다. 익숙하다 표현 두 가지 쓰시면 되죠. AC로 시작하는 것도 함께 쓰세요. 세모 칠 거 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장. 나는 그 풀을 안다. 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 풀이에요. 나는 그 풀을 안다. 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중간에 수신서 넘는 것까지 쓰세요. 필기. 공괄호 있고 찢어서 넣는 거 쓰시고 혼자 표시하시면 되죠. 뜻도 쓰세요. 아, 그래. 번호만 매기세요. 다음 문장 가봅시다. 9번 문장. 나는 그 풀을 안다. 그곳에 있곤 했던. 그곳에 있었던. 나는 그 풀을 안다. 그곳에 있었던. 있곤 했던. 동괄호 쓰시고 이것도 번호 매기시면 되겠죠. 다음 63쪽 넘어가겠습니다. 63쪽. 그는 기꺼이 그녀를 돕는다. 63. 그는 기꺼이 그녀를 보려 한다. 그리고 꺼리는 주저하는 단어도 쓰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제가 3번 뜻 불러주면은 여러분은 대답 4가지네요. 4가지 쓰시면 되죠. 나는 그것을 끝냈다. 나도 그것을 끝냈다. 5가지네 얘들아. 한글로 쓰는 거 쓰는 거. 네, 그거는 없어요. 나는 그것을 끝냈다. 나도 그것을 끝냈다. 표현 5가지 쓰시고 네 번째 거에 세모치고 조 몇 쓰는 거 있죠? 다 쓰셨으면 능률 넘어가겠습니다. 능률 불러주면은 발음이랑 뜻이랑 어근 하나씩 표시해 보세요. Separate. 그리고 써, 얘들아. Separate 하고 쓰는데 Separate이든 Separate이든 쓰는 거 있죠? 쓰세요. 틀린 스펠링 쓰세요. 네, 틀렸다고 엑스트 하시면 되지. 아는 거 쓰, 아는 대로 쓰세요. 설명사 뜻 있고 동사 뜻 있네. 야, 내가 핸드폰 이제 나와줬었냐? 다영수? 발음 각각 쓰세요.
다음 secure secure 쓰세요. secure 뜻 두 가지죠. 이거 끊어서 어근 표시하시고 뜻 쓰신 다음에 한 뜻 safe 있을 거예요. safe 형용사 뜻, 명사 뜻 쓰시고 secure 했을 때 뜻 두 가지 그 중에 safe 쓰시는데 safe의 형용사 뜻, 명사 뜻 쓰세요. 그리고 형용사형을 명사, 명사형으로 쓰면 되죠. 형용사 뜻, 명사형으로 만든 거 단어랑 뜻 쓰세요. 기억, 기억. 세이프 명사형 뜻, 기억, 기억이죠. 확실한 GU로 시작하는 동의어 쓰세요. 확실한 GU예요? 네. 그리고 secure 했을 때 secure 자체를 명사로 만든 거 있죠? 명사형 만든 거 발음이랑 뜻 쓰시면 돼요. 네.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저 보시고 지우개 따로 모은 다음에 제출하세요. 네. 66쪽에 마지막 문장. 66쪽? 잠깐만. 그는 나는 그 풀을 안다.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 있곤 했던 8번째 B. B. B.